구성진 노래 한 소절이면 설명이 끝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 여기 목포처럼 말이죠. 와, 작년에 왔을 때는 저 케이블카가 안 보인 것 같았는데 아마 새로 생겼나 보네요. 작년 9월 목포에 하늘길이 열렸다는데요. 섬과 육지를 잇는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로 다도의 풍광과 유달산 경치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또 목포 시내가 다 보이는구나. 야, 이 유달산 아래 저 바로 이 아래 동네는 꼭 다랑이 논에 층층이 집들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아 정말 동네 구석구석이 다 보이네. 제가 아는 목포는 작아도 야무진 동네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곳에 서니까 아 이곳 풍경이 저한테 외치는 것 같아요. 목포는 항구다 그러고 말이죠. 오늘 이 목포는 또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참 궁금합니다. 아,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오늘 목포를 힘차게 걸어보겠습니다. 애틋한 마음들이 오가는 오래된 항구 도시. 여기는 전남 목포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가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가 아침에만 반짝 장이서는 도깨비 시장이거든요. 그 역사가 자그마치 100년이랍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게 날이 더워서 금방금방 녹겠어요, 그죠? 네. 얼음 채울 때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지금 무슨 고기예요? 삼치예요. 아, 삼치. 야, 어디 섬에서 오는 거예요? 앞바다 근처에 잡은 거고 이제 먼바다에서 잡기도 하고. 아, 목포 앞바다에. 목포 앞바다에서 새벽별 보며 이 시장에 왔을 테니 싱싱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어,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양반 여기서 먹었습니다. 이 식혜도 이렇게 해서 파시나 보다. 예, 아니요, 무슨 식혜. 안녕하세요. TV에 나온 분이구만. 네, 안녕하세요. 네. TV에 나오신. 네. 오메메 합시다. 네, 네. 네. 진짜 오메메. 오, 선생님. 와, 아주 이 저 찐빵 술빵이죠? 예, 예, 예. 아, 술빵 냄새가 나네. 예. 야, 이게 다 술빵이에요? 예. 지금 이걸 찌는 중. 오.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추억의 술빵. 노릇스름한 보리 술빵부터 호두를 얹은 것까지 크기는 줄었어도 구성은 예전보다 알차네요.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미리... 화장해서. 아, 이제 여기 또, 네. 아, 배달도 보내시는구나. 이거 하이라고 완전 고생했어요. 네. 서울에서 힘들게 살다가. 아, 그러세요? 그럼 두 분은 목포 아니세요, 고향이? 아니, 저는 목포고, 우리 사람, 그 안에는 정읍인데, 아. 서울에서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목포 내려오기는 엄청 힘했거든요. 아, 어머니가 반죽하시고 이거 넣으시는구나. 네. 아, 소를. 네.
참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먹고 자랐는데 이 술빵을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빠르죠. 아 그래요? 일반 빵 같은 거는 제과제 빵 같은 거는 그냥 파우더 이스트하고 두 시간만 부풀어서 정확하게 성형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습도 온도 뭐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12시간을 이게 더 숙성시키거든요. 아. 자연 숙성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이 이제 좀 어려워요. 어렵구나. 10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부부 역시 술빵이 그렇게 예민한 존재인지 몰랐답니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궁극의 맛을 찾았다는데요. 밀가루 외에 찹쌀과 옥수수가루를 넣고 물 대신 고소한 우유를 첨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 날씨에 따라 막걸리 양과 숙성 시간이 다르다네요. 남자분들이 특히 문제 나와가지고 진짜로 거의 한두 번 나이가 여러 번 그랬어요. 이게 술 못 드시는 분은 걸리는 거 걸린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알코올이 원래 발효시킨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건데 아신 분들은 농담으로 나 차 타고 왔으니까 막걸리 빵 말고 그냥 빵 주라 그러는데 이 빵 한번 빠지면은 일반 빵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도 그럴 것이 부부에게 술빵은 벼랑 끝에서 잡은 동아줄이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든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술빵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네요. 아이 고생했어 우리 마누라. 아이고. 아이고 아무시야 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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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했어. 시장도 가고 진짜. 정말 처음에는 둘이 진짜 많이 우린 너무 안 맞다고 내가 생각했거든 지금 사실은. 엄청 싸웠어요 진짜. 지하철역에서고 어디고 때와 장소를 하고 내가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막 싸웠어요. 그때 잘 참고 내가 내려온 거를 참 지금 생각하면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등 돌린 채 앞만 보고 달렸던 서울살이. 부부는 빈 주먹을 쥐고 다시 일어나 술빵을 빚었답니다. 5, 6년 정도 아마 이제 대학가로 끌고 간다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고 나가기 싫었나 봐요. 여자가 듣고 나가서 이거 한다는 자체가 나는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은 편했다는데요. 나는 처음부터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팔렸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행복하죠. 감사하죠. 이럴 날이 있을 줄을 몰랐죠. 진짜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술빵을 빚으며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고 전에 없던 행복이 보글보글 불어올랐다네요. 부부의 앞날도 요술 같은 술빵 덕에 술술 풀릴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어상자네. 아, 이 비릿한 냄새가 코끝에 먼저 와닿네요. 참, 옛날엔 다 이 어상자, 나무상자로 이 고기를 담고 옮기고 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을 많이 쓰죠. 와, 꽉 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어상자 만드시는 거네요. 예. 아이고. 팔순을 훌쩍 넘긴 어르신이 이곳 주인이랍니다. 아, 옛날에는 다 못질을 해서 바꿔 했는데. 그렇죠. 예. 아, 지금 이렇게 탁하루 다 하시는군요. 예. 아, 이렇게 하루에 몇 개나 만드셔요? 하루에. 네. 500개. 와, 많이 만드시네. 이 지금 몇 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약 한 40년. 40년이요? 아, 그 전에는 무슨 직업을 가지셨었어요? 아, 그 전에는 네. 시골에서 농사했어요.
농사하셨구나.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네. 자식들 나면 학교 보낼 데가 없어서 시골에. 네. 그 애기를 결친다고 나온 게. 네. 고생을 하시네. 아. 부모로서 큰 짐을 지고 고향을 떠나온 어르신. 가진 건 없지만 타고난 성실함을 미천삼아 40년 세월 어상자를 만들었답니다. 다치기도 많이 하고 안 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적으니까 애기들 학교 보내면 제일 걱정된 게 납부금. 납부금 어떻게 해서 넣을까라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눈물로 세월도 많이 보냈어 나는. 지난날 어르신이 짊어진 가장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 쌓는 것도 참 기술이네요. 에. 이거 한 개 한 두루마에 지금 200개. 200개가 실려요? 이건 왜 여기 있는 건가요? 예? 이건 왜 여기 있어요? 이것은 네. 고기를 여기다 담으면 네네. 요것을 놔야 아. 여기다 얼음을 아. 여기는 용아치 담으면 네네네. 얼음할 데가 없으니까 아 넘쳐버리니까 그렇죠. 요걸 네네. 넣고 얼음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고기가 안 눌리고 네네네. 제품이 그대로 가요 서울로. 아 이것도 저 어르신 아이디어에서 나오신 거네. 그래 이걸 내가 제일 처음에 목포에서 만들었어요. 목포에서 네. 아버님 손 아이고 강한 손이요. 네, 7남매 다 훌륭하게 네. 키운 손. 아이고 참 고생하셨어요. 어상자를 만들던 손은 어느새 거칠고 주름진 나무 껍질을 닮았습니다. 지난한 세월을 겪어오며 아로 새겨진 훈장이죠. 내 손, 이 손은 큰 보배지. 남은 어떻게 생각할라고 몰라도 내 손은 놈 앞에 못 내놔, 시커멓게. 그런데 장한 손이란 말이야. 아무럼요. 그 어떤 손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어상자는 바다로 나가 가득가득 고기를 실어 돌아올 겁니다. 상자 실으면 고기 많이 잡아갖고 오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최선을 다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행복의 키는 자신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행복? 행복이란 게 없지 이제. 이미 지났지. 그러나 행복이란 것은 있는 게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야 돼. 행복이란 것은 내가 만들어야 행복이 오지. 누가 준 게 아니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 그는 행복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유달산 비탈길에 몸 붙이고 살 비비며 사는 동네 서산동. 목포에 오면 꼭 한번 다시 들르고 싶었습니다. 야 여기 참 지난 봄에 왔을 때 이 위에서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 삶 속에 묻어나는 시를 쓰셔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는데 아, 참 또 이 골목을 또 왔네요.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가난한 어부들의 애환이 서린 오래된 골목에 싱하게 살아왔지만 겁나게 정많은 어머니들의 시가 인상적이었죠. 야, 바다가 보이네. 담장 너머 바다. 달동네만의 정치죠. 아이고. 호박이 이쁘게도 달려있네. 저
전에 못 봤던 사진들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진관이에요? 네네. 아. 엄마 여기 봅시다. 하나, 둘. 아, 좋아, 좋아. 아니요. 마침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사진 찍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구나. 네네, 저희 또 기다리고. 아,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동네 분들이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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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동네 무슨 일로 모이셨나 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잠깐 잡아주시오. 그렇지 그렇지. 우리도 인연인데. 아, 잠들다 엄마 이쁘다. 하나 둘 하나 둘. 좋다. 아, 그 진짜 좋다. 어떻게 모녀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모녀지간도 아닌데 어떻게 왜 찍으세요? 아, 여기 오늘 행사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무슨 행사요? 네. 아, 오늘 동네 어머니들. 네네. 택 사진을 찍어주는 일하고 있어요. 아, 오늘요? 네. 혼자 찍는 게 아니고. 네네. 같이 사시는 이웃분들이랑. 아, 같이 네. 사람 보고 이렇게 모여서 찍거든요. 네네. 어머니, 나 셋째 딸은.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새 이웃이랍니다. 친해야지라 유저스 유사촌이요. 자석들은 멀리 있고 여기 유산 오면 사촌이라요. 젊은 사람들 산 나와서 거치고 뭐 이렇게 잘 사는 게 좋아요. 몇 해 전부터 비어가던 동네에 젊은 예술가들이 둥지를 틀고 의좋은 이웃이 되었다는데요. 신참들은 동네를 기록하고 토박이들은 지난날을 추억하며 그렇게 사람도 동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래 동네로 내려가 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의상 빌려주고 아 이러는 곳인가 보다. 네, 의상 입고 체험도 하고. 네. 골목길도 걸고. 아, 그러시구나. 여기는 또 연인의 슈퍼. 아, 참 여기는 영화 촬영지였죠? 예. 시간의 문턱을 넘어봅니다. 정말 옛날 가게에 들어온 것 같으네. 제 눈길을 끈 건 바로 옛날 양은 도시락.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네요. 기억나시죠? 옛날 우리 여기 도시락에다가 아, 밥 담고 김치, 아, 또 무장아찌 이렇게 넣고 부잣집은 여기다가 아,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얹고. 저는 이 계란 후라이를 한 번도 얹어보지를 못했어요. 자, 오래된 사탕이다. 이 사탕 하나 가지면은 하루 종일을 빨고 댕겼는데.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고생하십니다. 우리 뒤에 맹물 거머시가 있는데 안 보고 가시니까 내가 솔직히 서운했는데요. 뭘 안 보고 갔죠? 뒤에 굴 있어요. 아, 이 뒤에요? 예, 굴이요? 예. 아, 한번 일본 사람들이 파놓는 굴 있어요. 아, 구경 좀 시켜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슈퍼 뒷마당에 동네 사람들만 아는 비밀 동굴이 있다는 건데 두 번째 방문한 보람이 있네요. 아, 와. 옛날에는 여기가 이 동네 아주 맹물이었어요. 방공호네요. 예. 아, 이 동굴은 태평양 전쟁 말기 연합군의 공중 폭격을 피하기 위해 일제가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만든 것이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오, 이 불 안은 아주 서늘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리면 네. 이 동네 사람들한테 맹물이었어요. 아, 네. 뼈를 하셨어요. 아, 다시 저쪽으로 또 굴 입구가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입구 맥혀있어요. 아, 네. 거기다 땅살을 했어. 아, 입구는 얕은데 네. 들어오니까 또 천장이 높네요. 예. 네. 어,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와서
아,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이 방공호를 파기 위해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르신들이. 네. 현재 목포에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 방공호는 50여 개. 수털의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언제가 됐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낡은 간판들이 지키는 목포의 원도심을 걷습니다. 유달 콩물. 콩물은 우리 콩으로 끝까지 고집하겠습니다. 이 주인의 성정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얼마나 고집을 부리셨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 황소고집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만나봐야겠죠? 이 콩으로 콩물을 내시나 보구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무서워요. 아, 거기 사장님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얼마나 오래된 집이에요? 1975년도부터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45년 되셨네. 네. 와. 이 콩은 다 우리 콩으로 쓰시죠? 아. 네. 아. 그건 확실합니다. 네. 아, 고집을 부려보겠다고 그러셔서 얼마나 고집을 부리셨나 그러고. 참 이 콩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또 거기다가 맛까지 있으려면 뭐 여러 가지 비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네. 그냥 콩 그대로 콩, 콩, 물, 소금 세 가지가 돼요. 아, 콩, 물, 소금 세 가지만요. 아. 콩물 맛을 좌우하는 건 좋은 재료죠. 주인장은 무안과 신안에서 나는 메주콩을 고집한다는데요. 하룻밤을 불린 콩은 1시간 정도 푹 삶아낸 뒤 헹궈준답니다. 콩껍질이 다 벗겨질 때까지 씻는 게 주인의 원칙. 옆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주방콩을 하면 맛도 다르고 훨씬 고소하고 더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껍질은 콩물이 텁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벗긴다네요. 이제 깨끗이 씻은 콩은 주문 제작한 자동 맷돌로 입성합니다. 맷돌에 콩은 형체도 없이 곱게 갈리네요. 맷돌로 갈면 갈아지고 다른 기계는 잘라진다고 해야 될까? 그 칼로 썰듯이 그렇게 되니까 믹서기에 간 거라고 맷돌로 가는 거라고 맛이 다릅니다. 45년 고수의 눈대중으로 소금 간을 하는데요. 여름엔 좀 더 짜게 한답니다. 좋은 콩과 물과 소금의 황금 비율. 딱 이 세 가지만으로 완벽한 콩물이 탄생하는데요. 얄궂은 첨가물은 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선 콩물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따뜻한 콩국수. 따뜻한 콩국수는 따뜻한 콩국수대로 좀 고소하니 맛있고 시원한 콩국수는 시원한 대로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맛있고 그래요. 잘 삶은 생면 위에 뜨끈하게 콩물을 데워 얹으면 고정관념을 깬 따뜻한 콩국수가 완성됩니다. 아이고, 나왔네. 네. 따뜻하게. 아, 따뜻하네요. 네. 이게 어떻게 이 오이 이 고명도 없이 네. 그냥 콩국수 그 자체만 주시네. 네. 맛 그대로 느끼시라고. 야. 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있으신 거야. 콩물로
저도 따뜻한 콩국수는 초면인데요. 맛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여름에 즐기는 뜨끈한 콩국수. 이거 아주 괜찮네요. 뭐라 그럴까? 따뜻한 콩국수라 그런지 더 고소해지는 것 같으네요. 예, 자꾸만 손이 갑니다. 정말 이 콩국수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든든하겠어요. 단출한 한 그릇 음식이 진수 성찬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고집 센 주인의 정성이 고마운 이 콩국수처럼 말이죠.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남을 속이지 않고 좋은 물건 쓰고 맛있게 하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에게 콩물이라고 하면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죠. 아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45년을 지켜온 정직한 맛, 오래오래 변치 않길 바랍니다. 목포에 와서 바다 구경을 많이 못했네요. 이번엔 시원한 바닷길로 가겠습니다. 목포항에서 백길로 40분을 달려왔더니 저만치 작은 섬이 보이네요. 이름은 외달도. 걸어서 1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도시의 소란을 벗어나 호젓한 섬에 오니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길도 수은해서 걷기도 좋네요. 저렇게 야트막한 조그마한 길에 저렇게 지붕이 보이면 참 정감이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밭 갈고 계시나 봐요. 네. 아, 아유, 어머님도 계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여기를 오셨죠? 지금 저 잡풀 뽑고 계셨어요? 야, 다시 한 대 주셨길래 지금 메고 있죠. 아. 장마 오면 무거워도. 저기 이 망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어머니? 머리가 다 뜯어먹어본 게 좋게 해놨죠. 아. 고구마예요. 머리 고라니가. 네네. 여기 와서 밤에 싹 뜯어먹어버려요. 아. 아주 싹 먹어버려라. 어, 여기는 뭐 안 심으셨어요? 야. 여기는? 김장하려고라. 아, 이제 배추 심으시려고? 야. 가십시다. 저건 뜨거운 리장 가셔서 쉬어갖고 가시죠.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지금 처음 만났는데도 꼭 저 아들 온 것처럼 그냥 햇빛 나니까 들어가지. 내외분을 닮아 집도 참 푸근하게 생겼죠. 남편 김양초 어르신이 태어나 줄곧 살아온 집에서 두 내외분은 60년을 해로하셨답니다. 여보라, 나오느라 하면 수박 한 대가 났는데. 아, 수박이요? 야. 어디 있어요? 여기 여보시오. 아, 수박밭이 있어요? 수박 여기 내가 먹는다고. 네. 열나무가 맹나무 사다 심었어요. 아. 근데 이런 거 안 익었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여기 수박밭. 네. 야, 근데 수박이 많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오우, 저기 크다. 임금님이 사실 복이 있으면 익었고. 아니, 그럼 따지 마세요, 아버님. 왜요? 아니, 안 돼. 안 익었으면 어떡해요, 아유. 아니요. 아이. 이놈이 제일 먼저 열었어. 아유, 이거 안 익었으면 어떡해요? 안 익었으면. 아까워서. 아. 불쑥 찾아온 개개개도 애써 키운 과실을 내주는 이게 시골 인심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정이죠. 만약에 안 익었어도 많이 자시고 가야 돼. 야, 궁금하다 진짜. 너 안 익으면 큰일 난다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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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익었죠? 안 익었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봐. 오, 그래도 안에는 빨갛다. 이거 봐. 오. 아, 고맙다, 그래도. 딱 먹을 만큼은 익어서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 사이 어머니는 우뭇가사리 묵을 내오셨네요. 네, 아유, 아유. 아유, 어른 먼저 드세요. 아유, 아유. 어르신이 먼저 드셔야 제 마음이 편하죠. 어머니, 요거 한 쪽 드세요. 먼저 한 쪽 드셔. 네, 네. 어머니 건 제일 가운데 걸로 드렸습니다. 아유, 좋은 거 나쁘죠. 네, 이거 좋은 거예요. 달기는 달아요, 진짜. 아니, 보기보다는 훨씬 달다. 조선 간장으로 맛을 낸 우뭇가사리 묵도 짭조름하니 제 입맛에 딱이네요. 우리 아들이야. 아. 잘생겼더라. 아드님이요? 야. 몇 남매 두셨어요? 5남매나 되라. 오, 진짜 잘생기셨다. 그래도. 이때가 뭐 중학교 같은데 벌써 이때 의젓하네요. 그러니까 애로서 지그들까지 자취 않게 손바닥이 못 먹어서 그랬다고 아주 다 패갖고 볼펜을 못 잡는다고 와서 울고 저울고 나울고. 아, 배고파서 볼펜 잡을 힘도 없다고요? 얘네 같이 오란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 누가 보낸 편지예요? 저 사진 속이가 있었기다요. 야, 아버지 어머니께 그동안 몸 건강이 편안하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봄철이라서 많이 바쁘시죠? 가까운 곳에 살면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한 번씩 움직이기가 너무 힘드네요. 죄송해요. 양념은 잘도 갖다 먹으면서 한 번도 도와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요즘은 부모님 생각 많이 해요. 저도 고향 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 자식의 편지가 이다지도 애틋한 까닭은 부모님이 겪은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부부는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에서 5남매를 낳고 눈만 뜨면 산으로 바다로 나가 허리가 굽도록 일했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밥만 해먹고 일만 하려고 막 고개로 버리어 날려서 쳐서 이렇게 등덕지칠로 쌓아놓고 치고 그랬어. 중앙시장 살았어. 뭐 보릿고기 들어오면 아주 제일 걱정이 그것이고 지금이니까 짠하고도 하고 그전에는 짠한 짠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 참,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예예 예. 저는 저 한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요 거의 30년 됐네요. 거의 그렇게 많이 됐죠. 네,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들만 이렇게 뵈면은 아까 어머님이 만나자마자 햇빛 뜨거운데 빨리 들어가자고 막 그러시는데 꼭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부모님 애들은 그런단 말이야, 자식들은. 그럼요. 섬에서 한 평생 부모의 이름으로 내외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죠. 우리가 처음이 나서 못 배우고 그래놔서 얕은 나갔고 나놈들 아기들이나 우리 같이 안 살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소원이었지. 딴 것은 없어. 가진 걸 모두 긁어서라도 자식들에게 내줄 것이 있으면 그게 곧 행복이었습니다. 아니, 행복이라는 세월이 따로 있겠죠. 내 마음에 달려있지. 가는 길이 이제 어떻게 가냐 그것이 문제지. 아이고 고쳐라. 오네.
열심히 사셨으니 더 행복하셔야죠, 어머니. 참. 태양에서 우연히 너를 만나 정이 들었다. 가진 것은 없다마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지압하라고 이렇게 돌로 해놨구나. 오케이 지압하자.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어이구, 어우 발바닥. 어이구. 야, 이게 섬의 매력일까요? 마음이 한결 느긋하고 편안해지네요. 맨발로 걸었던 게 언제였는지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섬에 와서 한두 달 살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네요. 오, 저기 또 왜 이렇게 한옥, 정말 아주 고옥이죠. 아주 오래된 기와집이 저렇게 있네. 바닷가를 지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가족이 놀고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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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뭐 물감 놀이 하고 있네요. 아, 예, 아이고 재밌겠다. 안녕. 아, 여기 어떻게 놀러 오셨어요? 아, 저희 집이고요. 반갑됐어. 아, 여기 예, 여기서 여기. 아, 여기 주인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작은 섬에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예,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야. 네. 아, 예. 그러면 여기 이걸 지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 한 15년 전에 어떤 민박을 하려고 네네.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이 여달도에 우연히 여행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섬 자체가. 그때 당시 여자친구인 지금의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자기야, 내가 섬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같이 갈래? 그래, 오빠가 가면 나도 갈게. 그래서 뭐 별 고민은 없었습니다. 오. 근데 네.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오자고 했어요? 여기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여기 오자마자 반했어요. 이 집하고 경치에 반했죠. 맞아. 이제 문질러봐 이러니까. 정말 아이들 자라기는 최고의 섬이네요. 어른도 자라기에 참 좋습니다. 혼자 이렇게 구경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얼마든지. 네. 드넓은 바다를 마당 삼은 한옥. 이 그림 같은 한옥 민박을 8년 전 광수 씨 부부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잠시 머물러도 힐링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저기 고양이가 아주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이 섬이니까 공기도 공기고 조용하고 이렇게 조그마하지만 앞에 바로 앞에 해변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며칠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광수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고부터 전천후 만능 일꾼이 됐다는데요. 소소한 일을 다 저희가 해야죠. 저희 부부가. 사실 뭐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저희가 섬 봐야죠. 작은 섬이라서 뭐 같이 어떤 업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배워서 해야 됩니다.
소소한 일도 가족과 함께하면서 추억을 덤으로 쌓고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바로 담아도 돼. 이렇게 해서 넣어도 돼. 그렇지. 바로 넣어도 돼요. 저는 너무 좋은데 집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항상 이렇게 같이 계속 있고 싶고 언제까지나 가능하다면. 근데 집사람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있을만 하면 신랑이 찾고 아이가 찾고. 근데 뭐 지금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시간이니까요. 좋게 생각하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그건 부부가 꿈꾸었던 삶이었습니다. 꽉 누를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와, 아, 다 무너졌다. 전 아이가 노는 모습이 제일 큰 행복이고 보람이죠. 아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연을 누리면서 살게 해줄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게 제일 저는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매일 바다와 놀고 곁엔 언제나 아빠가 있는 아이. 조금은 특별한 이 일상이 아이에겐 좋은 추억이 되겠죠. 아, 벌써 7년이 넘었네. 되게 잘 온 것 같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몰라, 반전 못하는 것 같다, 어째? 그런 건 있지. 7년이 1년처럼 지나갔어. 너무 빨리. 맞아, 정말 나도 그런 것 같아. 7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면 그래도 왔을 것 같아? 그래도 심심하진 않았어, 여기서. 우리 도윤이도 4살이나 됐고, 우리 별이가 4달이지? 4달과 어디서 잘 키울 수 있겠지? 지금처럼? 또 1년처럼 훌륭하겠지, 7년이. 그렇겠지. 지금 웃을 수 있는 거,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지금 웃을 수 있는 시간, 그게 행복 아니고 웃을 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즐기는 거, 내일이나 나중을 위해서 지금 뭔가 희생을 안 하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거 자체가 참 가장 큰 행복이겠죠. 때때로 우린 멀리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지금 우리 발 아래에 있죠. 목포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슬슬 출출해지는데요. 길 건너 식당 간판이 눈길을 끕니다. 쫄복탕. 쫄복.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예. 아, 이게 쫄복이네요. 네네. 아. 이거는요, 건복이고요. 네? 이거는 건복이에요, 건복. 건복. 예. 아. 이 작아서 쫄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네네. 건복과 졸복의 체급 차이는 3배. 잘해야 10cm 안팎인 졸복은 손질이 까다롭지만 맛은 일품이랍니다. 근데 두 분이서 비슷하게 닮으셔서. 형제예요? 자매. 자매? 네네. 아, 그러시구나.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이렇게? 한 17, 18년 했어요. 17, 8년? 네.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네. 아, 처음부터.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우리 자매들이 해요. 자매들이요? 네. 그럼 또 있어요? 네.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네. 그럼 네 자매? 네. 아, 저 안에 계신 분들도? 네, 자매예요. 동생, 네. 언니 뭐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아, 안녕하세요. 큰 언니. 아, 큰언 제일 큰 언니? 저는 다섯째. 다섯째. 이야. 여섯 남매 중에 손맛 좋은 네 자매가 똘똘 뭉쳐 이름도 생소한 쫄복탕을 만들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고기 손질은 쫄복탕집 대장 둘째와 넷째가 전담이랍니다.
동생하고 나하고 이거를 복을 따고 끓이는 거는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제 하고 따는 게 힘들죠. 당연한 걸 물어보셔. 너무 이렇게 찍어는 걸 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조금 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따야 되는데. 주방 담당은 첫째와 다섯째. 탕 끓이고 반찬을 주로 만드는데요.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고충이 있답니다. 역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죠. 택도 없는 소리. 전혀 아니고요. 여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날씨는 뜨겁고 불은 계속 피우고 이렇게 더운데 언니들이 알아줘야죠. 막내야. 예. 네가 여기 와서 얼른 이걸 씻어. 아, 싫어. 씻어. 그래. 나 설거지 해야 된다고. 아니 설거지 나한테 하고 얼른 이것 먼저 하자. 알아. 같이 하자. 빨리 오세요. 도와줘. 나와 그래. 목포 자매님들 일터는 예상대로 시끌시끌합니다. 아니 80대. 그 뭐하러 빡빡 먹는 거냐? 껍질이 있어야 맛있어. 그래 이거는. 껍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껍질이 있어야 맛있어. 아니 그러니 말 들어. 아니 요즘에 이게 더 맛있어. 빨아. 아니야. 언니야 나는 이긴 사람 편. 아웅다웅해도 살 붙이고 사는 게 가족이죠. 이렇게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이제 잘 모여서 이렇게 의논 잘 하고 또 이렇게 또 서로 응해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이끌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재밌게 즐겁게. 자매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졸복은 완벽하게 독을 제거한 뒤 압력솥에서 2시간 뼈가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푹 고아줍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독을 통째로 삶았잖아요. 통째로 삶은 거를 이제 양념을 해서 풀어서 다시 끓여가지고 이제 큰 냄비에다 끓여서 여기다가 이제 뚝배기에다 이제 올리죠. 냄비에서 또 한 번 끓이면 형체는 사라지고 이렇게 진국만 남는데요. 이것이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쫄복탕. 어죽처럼 생긴 쫄복탕에 밥 한 공기 말아주면 여름 보양식으로도 그만이랍니다.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오, 이렇게 나오구나. 어머니, 지금 이건 뭐예요? 미나리. 미나리. 네. 아, 국물이 걸쭉하네요. 야, 정말 이 음식이라는 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네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뼈는 전혀 느낌이 없죠. 있다라는 게. 없어요. 아까 어쩌다가 한번 알게 뼈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괜찮죠? 하나 부담스럽지 않고요. 맞아요, 맞아요. 씹으면 또 없어졌거든요. 생선 비린내가 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말해주지 않으면 어죽인지 모를 정도로 담백하고 구수한 맛입니다. 언제 이 자매들한테 가장 이렇게 고마움이나 아 내가 참 이게 동생들 또 언니를 부른 게 참 좋았다 그런 적이 있나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아 이러면 죽겠다, 이제 죽는다 이런 마음 먹었는데 어디가 아프셨어요? 제가 이제 암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만 하면 가슴 아파요. 바로 못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수술해야겠다 할 때 그때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다 놀랬죠. 내 앞에서는 울지 못했겠지만 이제 엄마랑 이제 다 부둥켜안고 울었죠. 우애 깊은 자매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죠. 엄청 놀랬죠.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언니였는데 그 소리 듣고 나서 가만히 떠 있었어요 진짜. 하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모르게 병원 갔는데 누워 있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지. 자매들은 더 씩씩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고 남은 빈 자리를 채웠죠. 별일 없다는 듯 기다리다 보면 건강하게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내 모든 마음, 삶의 언덕녀. 우리 자매는 영원한 형제이다. 피와 같은
없어서는 안 되는 내 동생들, 언니 영원히 같이 갈 것을 맹세한다. 예, 영원한 파이팅! 파이팅! 자매들에게 행복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겠죠. 내 자매 쫄복탕엔 남도 가락만큼 걸쭉한 우애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곳, 목포. 혼자가 아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큰 시련이 닥쳐도 곁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모인 목포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이 가득합니다.